와, 멋지다. 오늘 알아볼 지역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 화성이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죠. 동탄 신도시, 남양 뉴타운, 송산 그린시티 등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대한민국에서 인구 증가율 1위를 찍은 도시이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굵직한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 공장들이 즐비해 있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 화성을 세운 정조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윤건능과 서해의 썰물 시간대에 길이 열리는 제부도의 본고장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많은 전국 최고의 기업도시 그리고 무고한 발전이 있는 도시 화성. 여러분들은 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 후! Yeah. 조금 더 낮출 거야. 눌러봐봐. 어, 그렇게. 다시. 때리듯이. 3.7이야. 근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좋아, 젓가락은? 얘는 다 먹고 와. 그래도 먹어야지. 아니야, 그래도 먹어야지. 나는. 이거 너 번갈아가면서 먹어? 번갈아가면서 먹어? 나 하나씩 어떻게 찍어 먹어? 아니, 나중에 얘는 자꾸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 목살 잘 비켜야 돼. 잠깐만 기다려. 엄마, 아빠네. 얘는 엄마고. 아프게 하겠냐. 그러니까 쟤. 그러니까 얘는 실패자지, 엄마. 이거 파김치, 김치, 이거 경기도에서만. 아니, 이게 뭐야? 오이삼치. 아니, 이거, 이거. 오이. 정가, 오이 뭐라 하는데? 오이 삼치. 오이 삼치 아니야? 오이 뭐지? 이건 참외장 하지. 이거 끝까지 성아가 키운 거예요. 성아가. 그거가 국가지야, 이게? 저희 집에서 기리안도 키워요. 그래? 네, 별거 다 키워요. 아, 그러면, 뭐야, 이거는? 보자. 2024. 야, 좋은데 딱 맞겠네, 선생님께. 야, 그러면, 오, 야, 너무 멋있는데? 봐봐. 멋있지. 사인 하나 받아야지, 그럼. 이리 다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어, 땡큐. 야, 우리 하나, 둘, 셋, 짠. 띵띵띵. Ready, set, go. 2, 4, 6, 7. 아, 이래요. Ready, set, go. 아, 늦었다. 2, 6, 8, 2. 2대 0, 3, 3, 3, 승, 3, 6, 3. 2년 만에 복수다 되네. 1대0. 확실히 이게 틀리네. Ready, set, go. 이거 하나 차이가 있는 거. 맞네. 1대0. 아, 재밌다. 1대1이다. 3-3-3 내가 이겼지. 3-6-3 내가 이기면 내가 끝나는 거야. Ready, set, go.
쌓고 신주아 선수 2년 만에 만나서 복수전을 했는데 승리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좋았어요. 근데 코치님이 요즘에 쇼츠의 영상을 되게 많이 올리셨는데 맞아. 기록이 좋아가지고 제 기록을 더 어떡하지 연습도 안 했는데 이러고서 또 연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기니까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주아가 더 잘하니까 그런 거지. 알았어. 올 수 있겠다. 화이팅! 화이팅! 레디 셋 고! 누가 볼까? 우와! 5.3! 5.2 맞는지 확인해! 확인! 틀리기까지 다 맞았어! 틀렸어? 맞긴 했어요! 다 맞았어요! 1대0 신서아! 셋! 고! 과연 누가 볼까? 자, 이번에는 정답 맞는지 확인! 4.5 4.9 확인 1대1이야 결승전 셋 고! 빨리 들어가 볼까? 야! 정답 확인 확인 정답 이거 봐 확인 시작 내가 내려 먹으려고 자 끊지 말고 딱딱 톡톡 찍는데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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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렵구나 폭탄이 있으니까 일찍 어렵네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와 이거 문제가 비슷해서 많이 풀었다 오 좋아 15초 이거 어려운데 이게 1 시작 난 어려운 거 본다 아 이게 이걸 잡아야겠다 뭐 이래 잠깐만 아쉽잖아 언니 작 올 허니 아니 어? 계속해봐 자 좋습니다 그럼 신주아 선수 제일 오른쪽 거 하나 과연 준다 예. 그다음 두 번째 거 과연 아 이거 진짜 정답 예. 그다음 주아의 반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은 뭐예요 그럼? 정답!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5초 3 난 4.275 내가 이겼다 난 질끌도 않은 사람이야 알 로트나 알? 네 알 나예요 지금 여기 저 수탁 빼고 다 알 나예요 아 예 수탁이구만 이 조그만 애랑 제 하얀 애는 저기에 관상닭 어디 가서 병아리 때 사온 애들이고 아 맞다 관상용이다 아 여기 선생님 상추 좀 뜯어봐 조금 가자 어딨노